네, 이번에는 장수드림 협동조합 부스를 찾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새콤한 냉향이 나고 있는데요. 오미자와 사과, 장수의 대표적인 산물인데요. 어떤 점이 차별성을 가졌을까요? 장수, 사과, 오미자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상에서 과일이 가장 맛있게 익어가는 해발 500꼬지에서 자라는 과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새콤하고 달콤하고 향이 정말 어디 다른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도 풍부하고 딱 익어가기 좋은 해발 500m.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이런 대표적인 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시장에는 그 오미자 청과 네. 사과즙이 나와 있어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처음으로 사과즙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장수에 있는 사과, 낙과된 사과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좋고 상품성 좋은 사과들 모아서 착즙해서 물 한 방울 설탕 하나 안 들어가면서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녹즙기로 짠 것 같은 그런 풍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말린 오미자를 물에 불린 다음에 설탕에 절여서 나오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생과인 거를 바로 신선한 거를 이렇게 절여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상품으로 나온 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미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렇게 공정 과정을 보니까 더욱더 믿음직스럽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수드림협동조합이었습니다.